포스콘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속 1년 바로 전에 해고시키는가 하면 발생된 퇴직금도 경영난을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파이넥스 건설 현장의 일용직 A씨는 근속 1년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해고됐습니다. 근속 1년이 넘으면 줘야 하는 퇴직금 400만 원을 주지 않으려는 소속 전문 건설업체의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퇴직금 발생 8일 전에 잘렸는데 이것은 회사가 퇴직금 주기 아니 안으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 준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준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예 노동부에다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포스코 내 현장에서 이렇게 퇴직금 발생 직전에 해고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는 30여 명.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원된 인원은 100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의 노동 여건이 악화되자 플랜트 건설 노조는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발주처인 포스코에 이런 불량 전문 건설업체를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문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포스코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가 공사 탓이 크다며 지역 상생 차원에서라도 적정가 입찰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업체가 적자에 헤매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미지급 또는 노동 재반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 나타납니다. 노조 측은 포항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받는 연간 1,000억 원의 임금이 지역 서민 경제의 한 축인 만큼 이번 일에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